영어를 정말 싫어해서 토익 시험도 한 번도 안 쳐본 제가 탭스 공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공기업에 재직 중인 30살 김선흥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탭스를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탭스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시험인 토익 시험조차 한 번도 응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취업 시에나 대학교 졸업 요건 시에도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과 같은 점수들만을 활용했고 수준은 IM2에서 IH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탭스 관련 타 인강업체들과 비교해 양질의 유튜브 동영상이 꾸준하고 활발하게 올라오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나 강의뿐 아니라 시험 트렌드에 대한 연구 또한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설 탭스가 이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서 수강생 입장에서는 더욱 신뢰가 갔던 것 같습니다. 영어 초보자이기 때문에 300점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컨설 탭스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맞출 문제와 틀려도 되는 문제라는 가이드라인 덕분에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점수 도달을 위한 과정을 스스로 개량화해볼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컨설 탭스 수강을 하면서 가장 의미있게 배운 부분이 바로 패러프레이징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첫 문장이나 역접 뒤의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시킨 형태로 선지에 출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과 역접 뒤의 문장은 다른 열거식 문장들과 비교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답안이 두 가지일 경우에는 최대한 제 배경 지식이나 생각은 차치시키고 첫 문장과 역접 뒤의 문장이 패러프레이징 된다는 방법론에 입각해 답안을 골랐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교재 속에 예제 문제를 풀면 안 들리는 건 당연하고 열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 맞추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선생님께서 강의 끝자락에 알려주시는 평균 수험생 복습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될 때는 스크립트를 보곤 했는데 스크립트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청해의 문제가 아닌 독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독해 문제를 풀듯이 연습을 하고 다시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안 들리는 이유가 독해의 문제인지 아니면 청해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다음날 출퇴근하는 차에서 들으면서 운전하곤 했는데 잘 들리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어휘와 문법은 총 두 단계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우선 컨설 탭스에서 제시해주신 빈출 단어 500개와 독해를 위한 문법 강의를 제 것으로 체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실제 기출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중하 난이도의 문제들을 추가로 복습했습니다. 제 실력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도 일단 컴퓨터형 사인펜을 들고서 실제 기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문제 수가 쌓일수록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사항들을 제가 잘 적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서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평일에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직장에 쏟기 때문에 탭스 공부를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 메모 어플에 전날 공부했었던 헷갈리는 어휘 5개에서 10개 정도씩은 저장을 해놨다가 틈틈이 보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탭스 공부를 하지 못하는 시간대에도 최대한 영어를 노출시켜 몰입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표 점수를 달성했다는 결과보다는 영어를 정말 싫어해서 토익 시험도 한 번도 안 쳐본 제가 탭스 공부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영어 초보자의 경우에는 맞추는 것보다 틀리는 문제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틀리면 재미가 없고 또 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결국엔 목표 점수를 도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